아유, 오셨군요. 좀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 작가 휴지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휴지의 오리지널 브롤 스타즈 스토리 컨텐츠 브롤 월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브롤 스타즈뿐만 아니라 슈퍼셀 모든 게임은 공식 스토리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뭐 캐릭터별로 약간의 설정만 있을 뿐 정확히 얘네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는데요. 브롤 스타즈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허구한 날 만나자마자 진짜 원수 마냥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데 어떤 이유로 싸우는지 뭐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몰입을 위해 브롤 스타즈 스토리를 제가 직접 만들 겁니다. 제가 만든 이 브롤 월드는 말이죠. 100% 제가 직접 창조한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브롤 스타즈에서 공개되어 있는 모든 설정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짜 약간 공식 스토리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브롤 스타즈에는 공식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 이야기 자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창작 스토리로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주세요. 아셨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휴지의 오리지널 브롤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휴지의 브롤 월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브롤 월드라고 불리는 세계. 이 넓은 세계는 총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서부 지역의 웨스타리아. 날씨가 굉장히 덥고 사막 지역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동부의 이스트로스. 음산한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지역이다. 그리고 각종 무법단체들이 판을 치는 곳.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북부의 노스 포레스트. 이곳의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센텀 글로리. 브롤 월드의 태초부터 있었던 세계의 정수 브롤스타가 있는 지역이다. 브롤스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어서 신의 힘에 필적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성스러운 장소로서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호라는 핑계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브롤스타를 가둬놓기로 결정했고, 막강한 힘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카롤링거 왕국을 건설하여 더욱더 압도적인 권력과 명예, 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로부터 몇백 년 후, 카롤링거 왕국. 준아! 준아! 큰일 났사옵니다! 아이고 준아, 큰일 났사옵니다. 어허, 무슨 일이기에 이리도 소란스럽단 말이냐? 저기 그게 브롤스타의 상태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준아. 뭐시? 브롤스타가? 아니 몇백 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브롤스타가 왜 갑자기 문제라는 것이냐? 그게 지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준아. 그렇게 왕은 브롤스타가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내려갔다. 왕은 그곳에서 브롤스타의 힘을 억제를 하고 있던 억제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된다. 그렇다. 브롤스타는 자아를 갖고 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정수로서 자연스럽게 존재해야 하지만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붙잡혀서
몇백 년 동안 이용당해왔다. 브롤스타는 몇백 년 동안 서서히 힘을 모아서 마침내 억제기를 깨부수고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안 돼! 그리고 또 잡히지 않기 위해 별의 조각으로 분열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다. 전하, 이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이 일이 이제 밖으로 새나가면은 이거 세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이옵니다, 전하. 어차피 이 일이 알려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왕가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브롤스타가 각 지역에 뿌려진 후 그 다음날 카롤링거 왕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짐이 이제 노쇠하여 다음 왕을 뽑고자 한다. 오늘 전세계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지금부터 일명 브롤스타즈 대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범죄자, 천민,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브롤스타 조각을 모아 브롤스타를 완성시키는 사람에게 다음 왕위를 계승시키도록 할 것이다. 브롤스타를 모으기 위해 이용하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짐은 여기에서 다음 왕을 기다리고 있겠다. 카롤링거 왕가는 소문이 퍼져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면 왕가 자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대회를 개최해서 차기 왕을 뽑아 왕가를 유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전세계 각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별의 조각을 발견하기 위해 다들 혈안이 됐고 어제 이웃들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한편 웨스턴 브롤 시티에서 살고 있는 콜트는 주요 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는 업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그들의 동료 셸리와 코코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갑자기 등장한 선인장.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그리고 죽음의 저승사자. 그래 나. 다시 사람인가? 살인 까마귀까지. 여긴 대체 뭐 하는데야? 여긴 조끼 입은 살인장, 뜨겁다는 닭쥐, 바이크 타는 살인 까마귀가 구별되는 곳이지. 너를 끝장내려고 말이야. 그래? 그렇다. 브롤스타즈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브롤스타를 차지하는 최후의 인물들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장대한 그 이야기 브롤 월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브롤 월드 첫 번째 프롤로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 스토리 쓰는 동안 슈 작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빡셌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한 슈지의 오리지널 스토리 브롤 월드 프롤로그는 이렇게 끝났고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셔야 다음 스토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찾아오실 수 있겠죠. 구독이랑 알람 설정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브롤월드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